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? 예, 오늘은 좀 2차전지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지난주부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은 양극재 관련된 쪽에서 좀 좋은 소식들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대형 양극재 공급사들이 좀 GM과 관련돼서 좀 계약을 좀 많이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GM에 양극재 관련돼서 이제 포괄적인 합의서를 좀 체결했다고 좀 밝혔고요.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95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좀 공급한다고 좀 밝힌 상황입니다. 여기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역시 GM과 13조 이상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이와 관련돼서 사실 이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. 특히 양극재 부분의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첨단 소재 부분에서 2분기 매출이 2조 원을 넘으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PO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성일하이텍 좀 혜성처럼 좀 등장을 했죠. 이제 물론 이제 폐배터리 쪽이긴 합니다만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일단은 이 IPO 관련돼서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한 3개 정도 회사가 지금 하반기 좀 기다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죠. 세비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업 쪽 관련돼서 봤을 때 뭐 1670:1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기관 수요 예측에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세비캠 같은 경우는 공모가를 희망밴드 지금 최상단을 초과한 35,000원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설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HYTC 또 지금 희망밴드가 지금 상단에 지금 결정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전지 대어라고 불리는 이제 WCP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염기하는 좀 정정 신고서를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보이고 있는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물정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살짝 좀 미루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좀 대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WCP 같은 경우는 매년 실적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IPO 시장에서 하반기에 좀 하나의 좀 축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재 쪽에 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IPO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주 뭐 PPP 법안의 좀 수정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좀 미국에서 좋은 소식과 함께 자체적인 실적 그리고 이제 IPO 같은 여러 가지 풍성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친환경 섹터에 관해서는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정책적인 부분과 엮이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탄력을 받을 만하다라고 윤여민 팀장님께서도 전해주셨고요.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일단은 좀 코스모 신소재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양극재 좀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. 지금 에코프로, BM, LNF,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, 지금 2분기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.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1,193억을 좀 기록을 했고, 영업이익은 좀 108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.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87%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지난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좀 늘어난 상태에서 2분기에도 좀 실적이 좀 늘어난 부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NCM, 2차전지 이제 양극활 물질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. NCM 전구체 설비 신설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여기다 또 MLCC용 관련된 이형 필름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수요가 다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증설을 빠르게 좀 서두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MLCC용 이형 필름 관련돼서는 작년에서 올해도 추가적인 좀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러한 추세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정도 좀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코스모 화학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룹 간에 좀 시너지도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코스모 화학에서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사업을 좀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또 이제 물질을 뽑아내는 부분이 있죠. 이런 부분을 좀 코스모 신소재가 사가는 어떤 그룹 내 시너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3대장이죠.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 프로그램, 그다음 이제 LNF에 비해서 사실 살짝 좀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멘텀으로 상당히 부자라는 점에서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 이번 주에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극활 물질, 뭐 전구체, MLCC용 이형 필름 같은
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등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아름답게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살짝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타점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의 수급이 잡힌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반등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오늘 좀 시초가에 좀 공략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좀 살짝 짧게 58,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8,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과 LNF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 좀 덜 간 부분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서 잘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. 일단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분기 이미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